시가루 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통구 저자밑상 18세기 이후 갈분축법이라고 하고요. 이 농정회여 최한기 1830년경 3. 임원16기 서유구 1835년경 4. 신우찬요 전순이 1460년 직축 뭐 갈분 건갈로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1. 박해통구 원문 소화갱미 새말 잡죽 화멸식 선성 번역문 갈분 칡녹말을 부드러운 맵쌀가루 조금하고 같이 끓여 죽을 끓여 꿀을 섞어 먹으면 숙취를 풀 수 있다. 조리법 1. 칡녹말에 쌀가루를 섞어 죽을 쓴다. 2. 기호에 따라 꿀을 넣는다. 입니다. 문헌자료 2. 농정회요 원문 갈분죽 작분법 여취우분법 소화갱미 새말잡죽 화멸식 위해성 번역문 가루를 만드는 방법이 연뿌리 가루를 얻는 방법과 같다. 고운 맵쌀가루 약간을 첨가하여 죽을 만들고 꿀과 섞어 먹는다. 숙취를 푸는 데에 좋다. 조리법 1. 칡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뒤를 방아에서 곱게 찢는다. 2. 곱게 찢은 칡을 배로 짜서 즙을 낸다. 3. 이를 다시 고운 배로 걸러내고 위의 맑은 물은 버린다. 4. 3의 앙금을 말려주면 칡가루가 된다. 4, 5. 칡가루에 고운 맵쌀 가루를 약간 넣고 죽을 씁니다. 6. 꿀을 넣어 맛을 낸다. 조리기기는 디들방아 배입니다. 문헌자료 3. 임원16지 원문 갈근 취분여 우분법 동갱미 분작죽 화멸식농 식농 선정 증보 산림 경제 갈분 산간 성자가 안 내자 일본 자우가 산림 경제부 번역문 갈근 특불이를 취해 오분법처럼 가루를 만든다. 맵쌀 가루와 같이 죽을 끓여 꿀을 섞어 먹으면 숙취 해소가에 좋다. 갈분은 간성, 강원도의 고성군에 있는 읍에서 나는 것이 좋다. 일본에서 온 것이 더 좋다. 산림경제증보 조리법 1. 갈근은 우분법과 같은 방법으로 가루로 만든다. 2. 쌀가루와 갈근 가루를 같이 넣고 죽을 끓인다. 3. 꿀을 섞는다. 입니다. 문헌자료 4. 신유찬요 원문 치정리 일야백여행 갈분삼량 밀일량 신급수사합 교조공심 돈복 번역문 피가 섞여 나오는 이질로 하룻밤에 100여 차례 가는 것을 치료하려면 칡가루 3냥 꿀 1냥 새로 떠온 물 4홉을 고루 섞어 공복에 한꺼번에 다 복용한다. 조리법 칡가루 3냥 꿀 1냥 물 3홉을 섞는다. 입니다. 문헌자료 5. 신유찬요 원문 치소 아풍 열구토 장열두통 경계야제 건가일량좌 이수일승반 전취즉 거제 함이일합 자족직지 번역문 소화가 풍으로 인한 구토와 열이 심하게 나는 두통과 놀라서 가슴이 두근거림과 밤에 자지 못하고 우는 것을 치료하려면 말린 칡 한 양을 썰고 물 한 대 반에 달여 그 즙을 취하고 찌꺼기를 제거하고
쌀한 우불로 삶은 죽을 먹인다. 조리법 1. 말린 찌개 한 양을 썰고 물 1.5대에 달여 즙을 낸다. 2. 찌꺼기를 제거하고 쌀한 우불 넣어 삶아 죽을 만든다. 입니다.